간만에 쪼리뽕 쪼리뽕 쪼리뽕. 허니버터칩도 이거랑 말아먹는다고요? 아 진짜요? 와 대박이네. 아 진짜 허니버터칩 이거랑 말아먹어? 오 대박이다. 아 진짜? 꽃갈콘? 콘칩? 새우깡? 야 새우깡은 아니야. 야. 콘칩도 의외네요. 전 콘칩을 안 말아먹었는데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유 말아먹는 과자 진짜 좋아해요. 막 시리얼에 막 전 소주 먹고 그래요. 혹시 나 같은 분 있나요? 팥빙수에 소주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막 소주 한 두 병 까고 존나 좋아해. 다음날 대신에 이제 설사각이지. 뿅! 네. 따라하지 마세요. 네. 설사각. 저는 우유에 말아먹는 그런 느낌 완전 좋아합니다. 쪼리뽕 들어가서 여러분들 맛있네요. 역시 쪼리뽕이 들어가야 돼. 한 가지 팁. 요렇게 이제 우유가 조금 남았지. 찔밥이 마냥. 여기다 또 리필하는 거야. 요게 그거야. 탕수육의 부먹의 느낌이야.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요거 요렇게 하면 또 개꿀이거든. 아는 사람만 알아. 요렇게 살짝만 걸쳐가지고. 아 오레오레 우유가 맛있어요. 인정하는 거.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걸쳐서. 아니야 안 까져 친구야. 조심해서 먹으면 돼. 야 그렇게 따지면 탕수육도 날카로운 거는 여러분 입장 다 까져요. 오징어 땅콩을 우유에 말아먹는다고? 너만. 예. 미쳤네. 그 고급 과자를 그냥. 다 먹고 남은 우유 국물 진해져서 겁나 맛있어. 아, 그거 한번 저 시원하게 한번 마지막 피니쉬하고 얼른 요렇게 먹을게요. 예. 초코칩 쿠키도 맛있어. 잠깐만요.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다가온 바람의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미친 새끼가 야생화 같은 새끼 강태해. 네, 정신 나간 새끼네. 찔바비 같은 놈이 요즘 유행하는 제가 또 밀고 있는 찔바비. 네, 찔바비 같은 새끼가 뜬금 보내줘. 씨부랄 놈이 흐름 끊기고. 네, 먹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남은 거를 먹고. 아까 어떤 친구가 엑기스 그 국물이 살짝 남거든요. 진짜 뭔가 간장 마냥 요 국물 살짝 남아요. 요거 요거 마셔줘야 돼요. 예. 나중에 또 깐따 불알이 또 세게 고맙습니다. 아 진짜 맛있다.